그래서 전 시장 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 또 달렸을 때 느낌도 있어요. 예. 너무 세게 달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그 아, 그럼요. 이래봐도 20년 무사고예요. 네. 네. 그래도 뭐 항상 제가 잘한다고 뭐 사고 안 나는 건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촬영해서 이러면 안 나오니까. 네, 출발. 여기서 2km 직진한 다음에 우회전 들어간대. 네. 차, 버스 쓰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오래 사신 네, 같아요. 오래 살아서 신호 체계도 거의 다 외우고 있어서. 고속도로 나가면 스포츠 모드 한번 켜드릴게요. 네. 아 근데 지금 노멀 모드인데도 엔진 소리가 1.6 터보라 그런가 좀 나죠? 네, 좀 나네요. 이 가상 사운드가 또 들어간다니까. 네. 저도 한번 듣고 싶어서. 시승은 오늘 처음 하시는 거예요? 처음이에요. 이거 아마 그거랑 더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닐까? 날씨에 따라 바뀐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마 유보가 설정돼 있어야 바뀌고 아. 지금은 유보가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제가 해놨을 수도 있는데 연비는 뒤에서 한번 시켜드릴게요. 네, 좋게. 네. 아, 좋네. 아유, 진짜 이거 이 차는 네. 아주 그냥 20대부터 40대까지 그냥 50대까지 오셔가지고 그죠. 다 보시고 하셔가지고. 아니, 제일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차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딱 이 정도 사이즈만 있으니까. 저는 경주행이 나가네요. 네, 이게 차안글라스가 적용된 거잖아요. 네, 풀옵션이니까. 노면이 이게 타이어가 19인치인가 18인치 같은데. 19인치예요. 피델이 들어갔을 거예요. 19인치예요? 네, 무게식 좋아요. 아, 아날로그. 네. 저도 그렇긴 해요. 이게 그다음에, 디폴트고 바꾸는 게 뭐였더라? 뭐 있는데 저도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요 화면은 배경화면을 여기서 바꾸셔야 될 거예요. 이게 계기판 어디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 있으니까 이거 굳이 네, 지금 그거 아닌 거 손님 차도 아니고 현재 프로필 들어가네 요건 같은데 이것도 아닌데 이건가? 화면? 아닌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일단은 저 하시고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러니까 좀 이게 네, 자세히 봐야지 좀 되는데 매장에 차는 있는데 그 전원을 못 켜니까 네, 2차선으로 가시죠. 네, 좀 치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1.6 그냥 지금 그냥 표준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소리가 좀 출발할 때 좀 나네요. 으르렁거리는 게 약간 가상 사운드가 잘 나가는데 네. 아니, 뭐 요즘 차들은 다 잘 나가서 하늘 뭐 나와봐야 비 오는 뻔히 아는데 그렇죠? 네. 최고 다발 도감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시승할 때 좀 노멀하게 하면 그 차의 모든 걸 다 모르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너무 네. 세게만 안 모시고 네. 왜냐하면 코너 같은 경우에도 모르잖아요. 천천히 돌면 코너링을 아주 네. 천천히 돌면 그래도 제가 평상시에 타고 다니는 정도? 뭐 방지턱도 그렇고 방지턱 아까 적어놨는데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괜찮네요. 네. 근데 얘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다르긴 다르네. 터보니까 있죠. 네. 가상 사운드를 조금 내주네. 터보라서. 가상 사운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시승기 보니까 네. 아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나는 배기가 약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운드가 다르네. 가장 사운드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르긴 다르지. 네. 뭔가 우르릉 하는 소리가. 일단 스포츠 켜보면 알겠죠. 네. 네. 스포츠 키면 당연히 이거보다 더 크게 나긴 할 텐데. 아, 괜찮지. 순차감도 괜찮네요. 네. 길이 좀 아직 완전된데. 아, 이 정도면 괜찮죠. 예. 시승 자주 하시나 봐요, 사장님은. 네, 관심 있는 차들은 네, 꼭 한 번씩 타봐요. 예. 왜냐하면 제가 뒤에서 섰다가. 예. 제가 여기서 우측으로 빠지세요. 예. 네. 어떤 차를 살지는 모르지만. 이런 차들 때문에 참 조심해서 운전해. 그렇죠. 방어 좀 해야 돼. 네. 그래서 저는 관심 있는 차들은 꼭 유튜브 확인하고 출시되기 전부터 이렇게 좀 타보시고. 예, 네. 관심 있게 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와이프랑 상의를 해서. 괜찮네요. 네. 저도 뭐 운전 오래 해가지고. 네. 여기는 이제 터널 구간이라 그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한번 써보세요. 여기 써보시고 이따가 목감쪽 가셔가지고 다 잘 되더라고요 요즘 차들은. 네, 목감쪽 가셔가지고 한번 조금 밟아보세요. 너무 세게 밟지 마시고요. 네, 그 구간 알아요. 네. 살짝 밟으시면. 네. 휴게소까지만. 네, 조금 밟을 수 있어요. 네, 그 정도 구간만 딱 밟으면 되더라고요. 여기서 차선 하나만 들어가시면 되세요. 두 개 들어가시면 되세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한번 켜볼게요. 네, 누르시고 속도 조절 하시면 되세요. 아이고, 브레이크랑 악셀도 밟지 마시고. 네, 안 밟았어요. 네. 100km. 어차피 여기는 뭐 네. 달리는 구간은 아니니까. 여기 핸들 놓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바로 풀려버려요, 위험 사고 나니까. 핸들 잡고는 계셔야 돼. 근데 한 손으로 이제 좀 비교 좀 편하게 잡고. 그렇죠, 네. 차선 이탈 방지가 되니까. 터널 들어가면 약간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리네. 네, 여기 대구는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여기 안 보고 할 수 조절 네. 가능하잖아요. 버튼은 이제. 야, 크루즈 안 끌게요, 사장님. 예예.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목감 쪽으로 빠져나가세요. 예. 핸들 조향도 꺼드릴까요? 네. 예. 이게 앞유리까지만 이중 접합유리인가? 네, 앞까지만 이중. 그래서 좀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구나. 들릴 수 있죠. 그리고 브레이크가 조금 민감하네. 새 차라 그러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 그럴 수 있는데.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살짝만 밟아도 딱 느낌이 오는 게. 얘가 없었어야 되는데. 저를 다 통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기분 좋으세요. 분들 좀 낮추더라도 뭔가 알아서. 뭐 차선 이탈은 신경도 쓰지 않으니까. 소나타가 없었으면 여기서부터 원래 네. 달리는 구간인데. 가스가 좀. 네. 네. 와. 어우 세게 나왔네. 이따 길 없어지세요. 네. 와, 잘 나간다. 뭐. 아, 브레이크도 잘 들어요. 이 정도 속도인데 일단 앞으로 꽂히지가 않네. 잘. 카메라인데 많은. 플랫폼이 바뀌어가지고 전에 거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네. 모든 면. 네. 일단 핸들이 되게 안정적이에요. 느낌이 묵직한. 스포츠라 해서 아마 조금 무겁게 들어갔을 거예요. 네. 어우 근데 스팅어보다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 더 크게 해놨네. 그러게요. 22? 지금? 네. 22.1.
속도 괜찮네요. 네, 100km 이하로 가니까 조금 올라가네. 아까 달려서 그렇지. 안 달리면 15까지 나오겠는데. 네, 지금 얘도 타고 그러면 안 달리니까 지가 그냥 다시 수동에서 해제가 돼버렸네. 잠깐 비싸게 나와서 그렇지. 차는 좋네요. 가끔가다 이렇게 스포츠 모드 놓고 좀 차 없을 때 달리면. 예. 그렇다고 연비가 확 떨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컴포트로 다시 돌리니까 12.8 나오는데 잠깐 싸서 뭐 11.5대 나오면 그래도 괜찮으니까. 기본적으로 가상 사운드가 나는 것 같아요. 우르릉 하는 게. 예, 그냥 컴포트인데도. 아니 보통 그냥 이런 가상 사운드 없는 차들은 그냥 엔진 소리만 나잖아요, 그냥. 스팅어도 더 나는 것 같아. 스포츠 해도 스팅어 나긴 해도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안 나거든요. 예. 우리는 과도하던 정도니까. 그러게. 이게 그냥 스팅어도 차는 운전하면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모두 바꾸면 뭐 이 정도 기본으로 나긴 하는데. 아까 고스트로 다닐 때 많이 나잖아. 봐요, 소리 나잖아. 가상 사운드 소리인데 이건. 가상 사운드 소리 났네요. 예. 프로그램 하나 이렇게 연결돼. 예, 예. 컴포트에서도 가상 사운드가 살짝 들어가네요. 와, 뒤에 되게 잘 보인다. 환소가 되게 좋아졌어요 이제. 그죠. 예.